디스커버리 스포츠 2.0입니다. 터보 차량이고요. 처음에 작업을 완료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네트룸을 보게 되면 요 위에 지금 보이는 요 부분 이제 터보관이고요. 요 밑에 이제 스로틀관이 있는데 스로틀 앞에 탄 포인트 한개 들어갔습니다. 한개 들어가고 원래 터보관에도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고스트 알파라는 제품이 나온 게 있어서 고객님은 좀 바로 요걸 지금 할 거고 우리가 나중에 고스트 알파는 요거 한 3분의 1 크기만하게 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공이 되면 이제 택배로 받아서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총 장착된 거는 스로틀의 탄 포인트 하나, 그리고 스로틀 관에 라파 플러스 원 4개, 이 밑에 있는데 잘안 보입니다. 사진으로 작업한 거 있으면 그건 알려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터보에 라파 플러스 2개, 그리고 에어클리너 통에 라파 플러스 2한 세트, 2개가 한 세트니까 요렇게만 장착했고요. 요 차량은 지금 고객님이 조금 그래서 저희 기술 대표하고 저하고 나가서 지금 테스트 주행 한번 하면서 변화된 거. 왜냐면 지금 현재 장착 전에 기술 대표가 나가서 장착 전에 차 상태를 노멀인 상태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술 대표가 나가서 운전하면서 변화되는 거를 갖다가 기술 대표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고객님은 그런 거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리기가 쑥스럽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 둘이 나가서 테스트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입니다. 터보 차량이고요. 차량 지금 뭐 키로수가 25,000밖에 안 되고요. 이 차량 차주 고객님은 처음에 포르테,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량은 엑셀 한번 떼보세요. 청석장 볼게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캠리, 도요타 캠리에 이전 장착하면서 또 업그레이드를 하셨었고, 오늘은 요 차량까지 가셔서 총 3대째 작업을 하는 분이시고요. 요 차량 작업을 좀 돈이 요즘에 경제적인 게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세트 메뉴 그걸 보시고 장착을 하시러 또 이제 방문을 일부러 하셨는데, 저희 그 고스트 알파를 지금 저희가 테스트해서 테스트 결과로는 효과가 다 나오는 거다 체크했는데, 사이즈 규격을 저희가 정해서 이제 대량 판매할 거를 정하기만 하면 모든 분들이 만날 수 있는 제품으로 할 거고요. 이 차량 지금 장착된 거는 스로틀의 탄 포인트 하나, 그리고 스로틀 그 밸브에 라파 플러스 원 4개, 그리고 터보관에 2개, 라파 플러스 원 2개, 그리고 에어클리어 통 위에 라파 플러스 2한 세트 2개, 그리고 고스트 알파는 정식 규격으로 저희가 제품이 나오는 걸로 계산했을 때는 한 9장 정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착한 거는 대형 사이즈로 해가지고 에어클리너 통 위에 2개, 그리고 스로틀에 하나를 또 감았습니다. 그 차량 장착 전에 좀 타보셨는데 차는 어땠었나요? 장착 전에는? 일단 원래 차는 좀 좋았는데 지금 장착하고 나서 변화된 게 변속 타임이 좀 빨라졌고요. 변속 타임이 네, 변속 빨라졌고. 타임이 좀 빨라졌고 차도 출발할 때 훨씬 좀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지고 부드럽다. 힘있게 출발하고 있어요. 오케이. 지금 저희가 고스트 알파 배기 시스템이 이제 시판이 되고 나면 요 차량에는 유속 증강기 탄 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스트 알파 배기 시스템으로 장착을 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고객님은 기다려 주신다고 했고요. 지금 뭐 길게 갈 필요 없이 저기 유턴해서 가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길 대표님이 틀려진 걸 느끼셨다고 하니까 고객님도 타고 가시면서 느끼는 거 전화 달라고 했으니까 다 체크가 될것 같아요. 저기서 유턴에서는 한번 쭉 밟아보세요. 지금 가속바를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엑셀 떼보세요. 뒷땡김 전혀 없네요. 장착 전에 뒷땡김 좀 있었나요? 별로 없었는데 그때부터 항속중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항속중이 더 된다는 거는 뒷땡김도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여기서 유턴할게요.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고객님들이 그런 목소리 들어가는 것도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산 기술 대표님하고 저하고 따로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분명히 고객님은 가시다가 변화되고 타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또저뭐 전화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또 2부로 해서 사용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고스트 알파 흑백입니다. 흑백이 지금 흑기에는 우리 정 사이즈로 나올 거한 9장을 에어클리너 통 위, 아니 이제 디자인 커버, 엔진 디자인 커버 위에도 할수 있고, 흡기관들에다 감았을 때도 다 효과 나는 건 저희가 체크를 다 이미 했기 때문에,
나중에 택배로 받으셔서 할 때도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그 장착 방법을 다 일러 드릴 거고, 누구나 택배로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택배로 저렴하게 지금 세트 메뉴 하고 있을 때 경험해 보시면 좀 많은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미 다 느꼈잖아요. 예. 저희가 앞으로 지금 고스트 알파 흑배기 시스템을 갖다가 나오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니까 영상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되고요. 아울러 조금 더 홍보를 하자면, 이제 저희 피니시모토 본사는 영업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할 거고요. 그 외 시간 휴무라든가 이럴 때는 예약만 주시면, 저희가 별다른 출장이 없다면 도저히 주간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야간에도 전화 주시면 작업을 예약하고 완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러 지금 유턴해서 지금 밟고 있는데요. 가속발 좋은데요? 네. 저기 황색불이네요. 엑셀 뛰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저 멀리 신호 보고 미리 엑셀을 떼어도 지금 속도가 주는 거 보시겠지만 거의 계속 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멀리 보고 미리 엑셀을 뜨시게 되면 항속주행으로만 차가 운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되면 연비까지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다른 경유차량 같은 경우는 흡기에다가 탄 포인트로 저희가 일단은 인터쿨러까지 한 3개까지 넣는 작업도 했는데, 이 차량 특성상 다 집어넣는 것들이 좀 용이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스로틀만 지금 장착을 한 거고, 스로틀 하나가 들어갔고 그 외에 이제 또 그들은 라파 플러스 원투 그리고 고스트 알파 시리즈로 그것을 다 채울 수 있게끔 작업을 한 거니까 저렴하게 했습니다. 기존 고객분들은 계속 20-30% DC하는 가격으로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 고객님들도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고스트 알파 정말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지금 고스트 알파 배기 시스템도 저희는 체크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놀랐습니다. 차량 힘이 틀려진 게 완전히 틀려지고 가속발도 좋은데요. 자, 엑셀 뜨시고 계속 밀어주는데요. 원래 차 상태도 괜찮다는 거였죠? 괜찮은데 지금보다는 좀 못했죠. 계속 밀어줘야죠. 지금 항속주행이 엄청나게 지금 밀어주고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오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원래 차주인 저희 고객님한테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저희 피니시모터 앞으로 정말로 더 노력해서 이 업계에서는 최소한 정말 탑 한번 찍고 내려오겠습니다. 계속 유지할 거니까 정말로 고스트 알파 흑배기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